안녕하시죠? 들리시나요? 이 숲속에서 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? 예, 이 소리가 작년만 해도 저는 이 무슨 새인지 두꺼비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. 그런데 작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. 이것은 비둘기가 이제 사랑을 찾는 소리래요. 예. 그래서 이제 알게 돼요. 그 예쁜 비둘기 어떻게 둔탁한 소리를 내는지 몰랐어요. 난 처음에 두꺼비 소리인 줄 알았어요. 꾸룩꾸룩꾸룩꾸룩꾸룩 그래가지고. 자, 여름이 깊어갔다는 뜻이죠. 여기지 이 예쁜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? 글쎄요. 저는 이 예쁜 소녀를 규정 입안으로 미리 그려드립니다. 다른 분들을 제껴놓고 순서에 어긋나게 미리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립니다. 그 이유는 이 소녀나 아가들은 제가 우선을 칩니다. 어른들보다 우리 소녀나 아가들을 더 우선 쳐서 그립니다. 왜냐고요? 뭐 뻔하죠. 우리들의 미래이기 때문이죠. 그리고 어른들은 언제든지 다 기회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가졌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항상 뒤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땡겨 놓습니다. 예쁜 소녀의 아가라 그래야 되나 소녀라 그래야 되나 머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 브릿지를 했어요. 예쁜 브릿지입니다. 여기서 여기까지는 제 머리고 여기가 지금 브릿지로 밝은 색깔로 브릿지입니다. 되어 있습니다. 그 설명하려니까 그림으로 설명하려니까 힘드네요. 예, 그리고 여기는 약간의 브릿지가 살짝 되어 있고요. 저쪽 견도 완전 브릿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. 예,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재밌죠? 예, 그리고 머리 끝을 가지런히 딱 이렇게 잘랐어요. 가지런히 잘랐기 때문에 여기서 검은 티를 입었는데 여기서 딱 끊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머리 색깔과 함께 돼 있어요. 재밌죠? 예. 그리고 이 어린이는 자꾸 어린이라 그러네. 이 소녀는 미래의 유튜브 스타입니다. 왜냐하면 현재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. 그래서 유튜브 그 키워드가 뭐냐면 잼니 미영. 아,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그 잼니 미영이라는 그 사이트를 찾아 들어갔는데 좀처럼 찾기 힘드네요. 물론 처음에 시작하면 좀 잘 안 나와요. 예, 다음 기회에 한번 찾아봐야죠. 이렇게 잼니 미영 그렇게 돼 있네요. 잼니 미영. 이렇게 앞으로 유튜브로 많은 성과 있기를 바라요. 그리고 저도 찾은 다음에 계속 우리 예쁜 미래의 유튜브 스타 잼니 미영님을 찾아보기로 할 거예요. 예. 그때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요. 아, 그리고 이 영상은 10분 후에 쇼트 영상으로 올라갑니다. 쇼트 영상에서는 어떤 음악을 넣어드릴까요? 곰곰이 생각해보고 예쁜 음악으로 올려드릴게요. 10분만 기다리세요. 또 봐요. 그리고 또 약속했죠? 계절마다 그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계절이 되면 한여름에 또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